나는 각종 리뷰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사 다다 스튜디오의 PD다. 어느 날 팀장님은 하품을 하는 나를 보고 집중이 흐트러졌다며 잔소리를 했다. 금탱아 잔소리 좀 찢어줘. 그러더니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리뷰해보라고 시켰다. 헐렁 헐렁. 그래서 리뷰할 오늘의 상품 독서실 칸막이다. 가구 아니야? 무려 만 원짜리. 아니구나. 독서실처럼 칸을 만들어 집중을 높여준다는 제품이 있어 가져와봤다. 이제 조립을 해보는데 보통의 예능처럼 빨리감기를 해서 마치 얼마 걸리자는 것처럼 보여주면 매우 빠르게 조립 완성! 조립 퐁! 안에 들어와 앉아보니 생각보다 아늑하다. 선반에 넣고 싶다. 메모지를 붙이거나 선반을 활용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얜 뭐였네요? 그리고 KLB 종이 재질이라 제법 튼튼하다. 얼마나 튼튼하냐면 사탕 정도는 껌이다. 사탕 보고 껌이라니 이걸걸. 외장하드도 핸드폰도 껌이다. 삼성 껌럭시. 뭐든지 거뜬하게 올릴 수 있는 재질인 게 틀림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순아 바로 어디다 들이밀어! 사람의 시야각은 약 120도인데 이건 90도 이상 시야각을 차단시켜 공부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한다. 밖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게 나홀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뭐 어쨌든 나홀로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여긴 장가네. 난 짜장가네. 다음은 집중력 실험이다.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 다다리빙 콘텐츠 기획안을 써보기로 했다. 나 일할 거야. 현타 온다. 나 탐탁치 않았어. 집중이고 뭐고 촬영 도중에 기획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나 왜 그리 다운돼 있어? 이게 다 팀장 때문이다. 팀장이 편성만 줄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역적 났어. 의지 같은 다다. 기획은 나중에 하고 리뷰나 일단 끝내야지. 나 답답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배우들을 불러보았다. 공부 집중 칸막이. 약간 공부의 신 느낌. 저거를 제대로 리뷰하면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공부는 일단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켜보았다. 아 나 진짜 싫어. 싫어도 알아야 하는 한국사 공부. 공부를 한다는 건 시험도 친다는 건가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악질 PD 느낌이 강하죠? 공부 시작! 아 이거 내 공간 같다. 생각할 수가 어이없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분이 흘렀고 책에서 나온 문제로 시험을 봐보았다. 불교를 수행하여 윤령을 반포한 고구려의 왕 최수종! 최수종? 이제 하나씩 채점해보며 얼마나 공부에 집중했는지 보기로 했다.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석기시대는 그거 초콜릿이란 아니야? 신석기. 한국사 전체 범위에 20분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는 공부한 범위에서 나온 문제 정도는 거뜬히 맞출 수 있었다. 수환이는 어떻게 딱 내가 공부한 범위 그 다음 단 어쨌든 집중력 상승 개굿. 학생들은 공부할 때 되게 좋고 직장인들은 일할 때 좋고 다용도로 약간 집중할 때 그치.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게끔 우리가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지? 그래서 이번엔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이 되어 제품을 활용해 업무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페인트질이라도 하라고? 이들이 해야 할 업무는 제품에 관한 본질적 접근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 이거를 약간 새롭게 유용할 수 있잖아. 1인용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지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띵동. 네? 어떤 거 준비하시겠어요? 오늘의 PD 한 명이랑요. 그 요즘 오늘 PD 심지어 딴짓을 해도 이 제품으로 가리면 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낸 듯하다. 그들의 업무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리뷰꾼이 제품의 본질을 따져보자는 업무를 어려워하다니 몹시 개탄스럽다. 그래서 이 어리숙한 신입사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품을 제대로 접근할 줄 아는 뜻밖의 연구소 연구원들을 소환해보았다. 와 존나 유력하다. 저희도 연구원들 없으면 좋겠다. 뭐 제대로 연구하는 건 있어요? 업무 시작. 내구성을 테스트해야지. 여기 안에서 거기 봅시다. 그렇지. 우와 내구성 합격.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독서실 칸막이를 리뷰해보았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집중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팀장님 책상입니다. 업무에 집중 못하고 잔소리만 하기 때문이다. 이 칸막이는 책상 있는 게 아니라 주둥이로 가버려. 마지막으로 진솔한 리뷰를 보여주며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이 상품은 괜찮아. 집중하기에 나쁘지 않았어? 미안해. 아니, 반갑습니다. 술맛이 달았어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아 이게 아니지. 자, 고! 고등학생이? 야, 대리님 너무 안 하시거든? 이렇게 놀 거예요. 오! 어, 뜨노. 야! 라면이 나오면? 니. 니가 먹을래? 나도 사자.
두 명이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좁은 게 있고 둘이 들어가면 집중이랑은 약간 좀 키워드가 안 맞지. 둘이 들어가서 뭐 할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아니 뭘?